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인 21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특히 큰 일교차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는데요. 기온에 맞는 옷차림으로 입고 벗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한편 동해 하늘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강원은 아침부터 공기가 제법 차갑겠습니다. 그래도 낮으로 갈수록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으로 회복할 텐데요. 아침까지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원 아침 최저 기온은 속초 5도, 강릉 8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동해 19도, 원주 13도, 춘천 12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23일 오전에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오겠고요. 24일 금요일 오전에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에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눈과 비가 지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많이 추워질 텐데요. 기온 변동이 큰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2일 수요일부터 11월 26일 일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서 9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0m에서 2.0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 서해 앞바다가 0.5m를 유지하며 일겠습니다. 생활 정보입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일조량이 부족해 잠이 많아지고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동곤증에는 비교적 일조량이 높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야외 산책을 하며 햇빛을 받는 게 좋습니다.